안녕하세요.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인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오늘 리뷰해볼 거는 여러분들 망고 아이스크림이야. 망고 아이스크림. 이게 편의점 가니까 100% 망고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 까만 선글라스 토끼가 말했다. 당근 대신 먹는 망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해가지고 망고 100%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 80g짜리인데 한번 프로빠? 100% 프로빠 망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베트남산인가 봐. 베트남. 원산지가 베트남인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? 베트남산. 그런데 약간 좀 건강한 맛? 그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또 100% 과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맛일까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매해본 그런 제품이야. 여러분들 한번 볼게. 망고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샤베트 같은 그런 느낌이고 망고 하나 이렇게 딱 꽂아놓은 그런 느낌이네.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셔도 그런 것 같지 않아? 당근도 섞여 있어서 그런가 뭐 하여튼간 그래.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섬유질 같은 건지 뭐가 이렇게 뭐가 있는데 약간 그 우리 그 망고 먹으면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. 생망고 같은 거 먹다 보면 안에 그 심지라고 하나 그 섬유질 같은 게 이렇게 막 있네. 아무튼 뭐 100%라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. 자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프로빠 얼마나 100%가 들어있는 건지 한번. 당근하고 망고하고 둘이 섞인 맛이야. 슬러시 느낌인데 단맛은 그냥 뭐 적절하게 단데 썩 맛있거나 뭐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맛은 아니야 여러분들. 아이스크림보다는 좀 덜 자극적인 단맛? 그런 느낌이라서 달짝지근하거나 우리가 늘 먹던 그런 샤베트 느낌의 아이스크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의 단순하게 그냥 갈아서 얼린 그런 맛. 동네마트에서 오다가 녹았는데 녹았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의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느껴져서 그렇게 뭐 맛있거나 그렇진 않네 여러분들. 그냥 동네 마트 뭐 이런데 아니면 편의점 이런 데서 이제 맛보시면 딱 맛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. 그게 이렇게 땡기는 맛은 아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요 망고 프루트바 요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. 뭐라고 뭐 표현할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.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과일 아이스크림 쳐놓고는 좀 아쉽네. 애매한 맛이네.